안녕하세요. 이제 좀 쌀쌀해졌죠. 지금이야말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옷 만들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로 외출하기도 힘들고 보자는 사람도 없고 또갈 데도 없네요. 이럴 때야말로 옷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래서 너무 행복한 오전입니다. 소매 진동둘레와 우리 칼라를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목둘레 부분, 이 목둘레 부분도 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잴때 줄자를 재거나 자를 세워서 재거나 또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매 진행하겠습니다. 소매는 이쪽을 오른쪽, 이쪽을 왼쪽으로 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산은 저는 3.5분의 암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앞 진동이 25, 뒤 진동이 27로 일단 치수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진동둘레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레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수치를 더해서 3.5로 나누면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소매 산을 정하겠다.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3.5로 나눈 그 소매 산으로 이쪽 편으로 앞판을 그리겠습니다. 이때 앞은 마이너스 1씩 앞뒤로 빼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24가 되는 선 찾으시고요. 그리고 뒷판 쪽으로는 26이 되는 선. 왜 이렇게 1cm를 작게 빼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영상에서들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줄인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소매 길이가 되겠죠. 소매 길인데 소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프스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자신의 소매 길이에서 2 내지 3cm 더 길도록.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저는 한 58을 잡겠습니다. 원래 소매 길이가 뭐잴 때마다 사실은 조금 조금씩 틀리죠, 그죠? 그래서 55 내지 56이었는데 여유 있게 3cm를 늘려서 58로 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 모양을 그려주시는데요. 자, 소매 통이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소매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여러분들이 더 넓게 하고 싶다, 좁게 하고 싶다에 따라서 이 소매산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전 소매 영상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퍼프 소매 만들기 과정이 저희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소매산을 바탕으로 해서 소매통이 틀려지는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소매통과 소매 길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위쪽에서 직각으로, 자, 이 부분은 8분의 암홀이죠, 그죠? 8분의 암홀, 여기도 8분의 암홀. 뒷판 쪽은 12분의 암홀, 앞쪽도 8분의 암홀. 자, 이렇게 소매 선이, 기본 선이 이렇게 나와졌죠, 그죠? 집이 완성되고 나면, 자,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해서, 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네, 나는 25, 아까 앞이 25였고, 뒤가 27에서 빼기 1씩 했으니까 24, 26,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합쳐서 8로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정해지게 되면, 자, 이 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직각 찾아서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암홀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로 이제 커프스까지 포함된 길이에요. 그래서 커프스 그 높이가 이제 높이를 이제 정한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커프스 5cm 부분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쪽으로는 커프스 부분이고, 위쪽으로는 소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프스의 그 둘레를 정해야 되겠죠. 이 둘레를. 그래서 보통 24 정도 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팔 둘레가 많이 두껍다 하시는 분은 뭐한26 정도를 하시면 되고, 나는 항상 여기가 좀 컸었다 그러시는 분은 한22 정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24 정도 선에서 1cm 왔다 갔다 정도 하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프스를 24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는 커프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24cm, 높이는 5cm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위쪽에서 이제 커프스를 잡고 그 다음에 주름 부분, 우리 주름 한두 개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주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름을 하나만 잡을 건데 주름의 폭을 5cm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프스가 24고 주름이 5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29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9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양쪽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치수가 얼만지 재보시고요. 여기에 샘플로 그린 패턴에서는 12cm가 남았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6cm씩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옆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선이죠. 자, 이렇게. 그럼 완성은 자, 이렇게 소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주름 부분이랑 트임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자,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5 내지 6cm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6c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cm 들어간 선에서 트임 부분은 5 내지 6cm. 그러면 저는 6cm 들어가서 트임도 6cm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은 이제는 좀 전에 남겨두었던 그 주름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트임 부분에서 2.5cm가 간선해서 저는 주름을 잡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뭐 많이 들여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한2 내지 3cm 트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5 내지 6cm, 여기서는 2 내지 3cm 정도 들어간 위치에서 주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중간한 위치에 주름이 잡히게 되면 주름이 앞쪽으로 오게 되죠. 주름은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앞쪽으로 넘어오면은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 중심 선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름의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나도록 이렇게 주름의 위치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선이 다, 소매가 다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는 컬러 커프스 소매에 이어서 컬러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직각으로 먼저 기본 선을 그려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완성했던 앞뒤판에서 이번에는 목둘레를 쟀습니다. 그잰 선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저는 뒷목이 8.5, 앞목이 자, 일단 10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또뭐 정확하게 제가 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치수가 나아지겠죠? 그럼 이제 요런 예시에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뒷목이에요. 우리가 그 칼라의 반을 뜰 건데, 자, 이 직각에서 자, 여기까지가 뒷목둘레. 그죠? 뒷목, 그리고 앞목. 자, 이렇게. 이 선을, 자, 이렇게, 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 중심에서 1.5cm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라인을, 자, 이렇게. 다시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5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목. 이렇게 되죠. D 2분의 뒷목둘레, 2분의 앞목둘레 해서 1.5를 올린 선에서 이제 그 밴드의 크기, 높이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자, 저는 뒷목은 3cm 되도록, 앞목은 2.5cm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뒷목이 3cm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고, 앞목은 여기에서부터 2.5가 되도록 이렇게 다시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것은, 자, 이렇게 곡자를 이용을 해서 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여기는 직선이죠. 서로 여기까지는 직선이지만 여기 앞선을 연결할 때는 이제 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칼라가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둘레를 쟀을 때그 기준을, 자, 우리가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스탠드 본을, 밴드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잰 길이가 여기란 말이에요. 앞이.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줍니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5 정도 들어간 곳에서 이렇게 칼라가 달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칼라를 만들 건데,
여기 한 3cm 올라간 선에서 이렇게 칼라를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이 선에서 이렇게 곡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곡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칼라가 이 부분에서 단추가 이렇게 지금, 단추는 이 옷은 달리진 않아요. 일반적인 그 옷은 여기에 단추가 달리는데, 이 칼라는 단추가 여기에 달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칼라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여기 끝에 칼라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한 1.5 내지 2cm 들어가는 선에서 이 칼라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cm 정도 선을 제가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각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한 2cm 자 이렇게 여기는 자 2cm 들어갔어요. 2cm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라는 5cm가 되도록 해서 여기는 3cm, 여기는 5cm가 되도록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칼라 크기는 여기 5cm, 여기는 한 6cm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6cm가 되는 선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cm, 여기는 6cm 이렇게 칼라를 자, 완성을 칼라 패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칼라는 일반적인 그 셔츠 남방 칼라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와이셔츠 칼라는 이렇게 겹쳐지죠, 그죠? 이렇게 겹쳐져서 여기서부터 칼라가 달리는 것이고, 이 디자인은 아까 1cm 들어갔잖아요, 이 중심에서. 그러면 옷이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옷이 벌어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기존에 떴던 그 패턴하고 그 치수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커프스까지 모든 그 블라우스의 패턴을 다 완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